지금 제 앞에는 에코에서 나온 MP300 스탠드 마이크가 있습니다. 이 스탠드 마이크는 저희 손님 중에서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. USB에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. 요거 뭐 가격이 비싼 제품은 아니라서 뭐 크게 기대를 하고 산 제품은 아니지만 뭐 전반적으로 코브라, 이 코브라라고 하거든요. 이거 이런 방식을. 코브라 성능은 나쁘지 않고 마이크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다만 주변 소음에 대한 차단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. 그리고 스탠드가 좀 가벼워서 좀만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질 것처럼 흔들흔들 되긴 합니다. 뭐 간단히 사용법은 딴 거 없습니다. 그냥 USB에 꽂아주시면 되고 이게 마이크 끄는 거고 다시 한번 눌러줘서 불이 들어오면 마이크가 켜지는 겁니다. 제가 잠시 후에 뭐 이것과 소믹에서 나온 헤드셋 요 제품을 비교해 드릴 건데요. 그냥 뭐 헤드셋 마이크의 성능과 그다음에 스탠드 마이크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했을 때 아무래도 얘는 이제 입 주변에 붙어서 소리가 들어가는 방식이고 얘는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떠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소리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주변 소음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AGC 옵션에 따른 뭐 소리 증폭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제 목소리를 제가 저도 모르게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뭐 그게 어떤 마이크의 문제는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점차 느려지는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. 뭐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면 그런 현상이 날 거고요.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내에서 녹음기를 사용해서 이것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. 소리를 녹음할 거고 소리는 이렇게 동시에 녹음 제어판에 들어가서 여기서 각각 바로 그냥 속성에 들어가서 이장치로 듣기 이런 형태로 할 거고 AGC 옵션은 껐다 켰다 그런 정도 할 겁니다. AGC 옵션이라는 건 뭐 강한 음은 좀 낮춰주고 낮은 음은 좀 높여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소리가 좀 일정하게 큰 변화 없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자동으로 컨트롤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다른 몇몇 분들한테 이 MP300 이 마이크를 몇몇 분들한테 테스트 해본 결과 반응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. 뭐 현장에서의 반응은 그냥 주변 소음이 잘 들어온다.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내구성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완성도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그냥 저렴하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USB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바로 이 영상에 이어서 그 녹음된 소리를 같이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에코 스탠딩 마이크 MP300 USB 타입 간단한 영상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소믹 헤드셋 고양이 헤드셋 마이크입니다. 하나 둘 고양이 헤드셋 마이크입니다. 제 주변에선 지금 게임을 하고 계시고 제가 키보드도 이렇게 쳐보고 있습니다. 방금 새 소리는 오버워치 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. 자 지금은 에코에서 나온 MP300 마이크입니다.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믹 헤드셋으로 제가 녹음을 했었잖아요. 지금 주변 환경 똑같아요. 지금 주변에서 하는 소리 다 들리시죠? 그러니까 이게 같은 USB 방식의 그거지만 제 옆에는 또 TV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소리가 주변 소리가 다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건데 MP300 에코 USB 스탠드 타입의 마이크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방금 제가 AGC 옵션을 껐다 킨 거고요. 그리고 그냥 윈도우 상태에서 설정을 해보면